자, 이제 교재 385쪽 갈게요. 자, 제목이 농지의 교환과 분합인데, 자, 봅니다. 농지의 교환과 분합. 근데, 뭐, 시험에 날 일은 없는데, 있으니까 볼게요. 자, 농지의, 자, 교환과 분합. 근데, 일단 농지라는 건세 가지예요. 전답, 과수원이에요. 논과 밭과 전답, 과수원이 세 개가 이제 농지고, 자, 이게 교환되거나 분합이 됐다 해서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건이 있어요. 반드시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이 교환 분합이 왜 되냐? 해서 교환 분합은 사유. 이 사유가 있고 그다음에 둘째는 금액 요건. 그래서 이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만 이때 비과세가 성립이 돼요. 그럼 이때 자, 사유인데 왜 교환 분합합니까? 이거 왜 교환 분합합니까? 첫째는 농지가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 때문에 교환하거나 분합이 돼요.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 때문에 교환 분합. 또두 번째는 국가 등의 소유 토지, 국가 등 갖고 있는 국가 등의 소유 토지와 교환하거나 분합해요. 셋째는 이제 경작상 교환이에요. 그래서 이건 개인 대 개인이 경작상 교환합니다. 다만 이 경작상 교환 조건이 붙어요. 반드시 3년 이상 꼭입니다. 거주 경작해야 돼요. 반드시 3년 이상 뭐 한다? 거주 경작이 얘는 꼭 돼야 돼요. 네 번째, 각종 법령에서 이 법은 뭐 농지법이나 기타 법령에서 교환 분합한다 해서 이렇게 넷 중에 한 가지 사유만 꼭 있어야 돼요. 반드시 넷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금액 요건도 갖춰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쌍방, 토지가에게 그 차이가. 자, 둘 중에 큰 금액의 4분의 1 이하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차이가 큰 금액의 4분의 1이야. 이 요건까지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럼 무슨 얘기나 볼게요. 자, 가령 자, 갑이 갖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농지입니다. 을이 갖고 있는 농지가 있어요. 자, 둘다 농지예요. 그래서 이 100원짜리 농지고 80원짜리 농지입니다. 자, 갑과 을이 바꾸자 해서 바꾸자. 왜 바꾸냐? 바꾸는 이유가 경작상유예요. 요거죠. 경작상유로 바꾼대요. 또 3년 이상 다 거주경작 할 거예요. 그럼 사유는 됐어. 됐으니까 두 번째 이 금액 요건 따져봐야죠. 그럼 어떻게? 쌍방 토지가에게 뭐가 차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20원. 20원. 얘가 자, 둘중큰거 100원이죠? 100원에 4분의 1. 얼마입니까? 25원. 이렇게 됐네. 그럼 부동화가 이쪽이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럼 결국은 사유 요건도 됐죠. 부동의 요건도 됐죠. 되면 이둘다 본다. 얘도 비과세, 얘도 비과세가 돼요. 하지만 사유는 됐는데 부동의가 이렇게 바뀌면 둘다 과세가 돼요. 얘도 과세, 얘도 과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유와 금액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자, 복기 1번. 자, 비과세 대상이에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농지를 자, 교환하거나 분합한 경우는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이가 큰 편, 가액의 큰 편이 얼마? 4분의 1 이하가 돼야 돼서 그 차이가 돼야 되고 첫째 범위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하거나 분합했다.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거나 분합했다. 셋째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했대요. 다만 교환에 의해서 취득한 농지는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 경작해야 한다. 또그 밑에 네 번째 4번 농어촌정비법 혹은 농지법 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에 의해서 교환하거나 분합한 농지 이렇게 넷 중에 한 가지 사유와 함께 반드시 이 금액 요건이 충족되면 그때 뭡니까? 비과세 해준대요. 다만 맨 밑에 이제 2번. 자, 비과세 배제. 즉, 농지가 교환 분합. 이런 요건이 다 돼도, 비과세가 안 되는 것도 있대요. 자, 첫째 1번 봅니다. 양도일 현재.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있는 농지 중, 자, 국토유기 및 이용권 편성 법률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다. 이러면 과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가령 자 갑이 농지가 있어요. 그래서 을과 함께 아까 교환하자 했어요. 교환하자고 했는데 문제는 이 갑의 농지가 교환 직전인데 직전에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됐어요. 이 땅에. 그럼 편입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농지입니까? 주거용지입니까? 주거용지예요. 근데 갑은 얘하고 바꾸기로 다 약속했는데 갑자기 주거용지 되면 바꾸면 과세? 이러면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 국가가 그럼 좋다. 그게 주거용지가 돼도 몇년 동안 봐줄게? 3년 동안 유예기간 줄 테니까 그때까지 바꾸면 비과세 준다 이거예요. 하지만 3년을 넘기면 그때 바꾸면 뭐 한다? 과세한다. 즉 갑작스럽게 법이 바뀌면 얘나 얘가 불이익을 볼수 있으니까 적어도 뭘 주겠다? 유예기간 준다 이거죠. 몇년 준다? 3년. 이거고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맨 밑에 환지 농지에 대해서 자 환지 처분 이전에 농지 및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서 역시면 3년이 지났다. 이것도 과세에 대해서 반드시 3년 내에 모든 것이 돼야지 3년 경과되면 전부 다 뭡니까? 과세 대상에 대해서 3년 내에 교환 분납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이제 387쪽으로 갑니다. 1세대 1주택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보니까 좀 낮, 많이 낮죠. 24, 26, 27인데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건. 자, 이번에 갑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일단 1세대는 한 가족이에요, 그죠? 주택은 주택이 하나고 예를 팔면 비과세인데 결국 이런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가령 갑신의 가족이 갑씨가 아니고 갑신의 이렇게 쓰는 건가요? 가족. 이게 1세대고 얘네가 자 집을 한채 샀어요. 집을 취득해서 이 집을 갖고 있다가 자이 집을 팔아요. 적어도 1년, 2년, 2년 이상 보유 후에 2년 이상 뭐 후에 보유 후입니다. 보유한 후에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다가 저 집을 팔았대요. 팔게 되면 그럼 얘가 산게 1억이고 판게 5억이다라고 이렇게 팔았어도 양도세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집 안에 주택이 몇채 있고 하나가 있고 그몇년 이상 갖고 있다가 2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면 세금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인데 그럼 봅시다. 그럼 첫째 이제 1세대가 뭐냐? 1세대는 한 가족이에요. 나. 내가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주자. 거주자가 뭐예요? 국내에 주소가 있든가 혹은 183일 이상 거주 있는 자. 얘와 함께 대원칙은 배우자가 있어야 돼. 배우자. 배우자. 그래서 나하고 배우자. 그래야만 둘이 힘을 합치면 자식도 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친 게다 뭐가 돼? 전부 다 1세대예요. 그래서 기본 전제 조건 반드시 일단 누가 있어야 한다? 나하고 함께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배우자가 없으면 1세대 안 됩니까? 아니요. 배우자가 없어도 인정해 주죠. 왜? 배우자가 없으면 1세대가 안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는 노총각 노처녀는 다 1세대 안 되게. 그래서 배우자가 없어도 얘가 저 거주자 나이가 30세 이상이면 돼요. 30세 이상이면 인정해 주고. 또두 번째, 부득이하게 배우자가 사망했대, 사망. 혹은 저 배우자와 함께 이혼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다시 거주자가 30도 안 되고 배우자가 사망하는 것도 없고 이혼한 것도 없다. 다만 저 거주자가 독신자다, 독신자.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가능해요. 그래서 원칙은 배우자가 있는 게 원칙이다. 두 번째, 반드시 1주택이야 돼요. 그럼 여기서 1주택은 국내에 있는 주택만 갖고 판정해요. 그럼 내가 한국에도 집한 채가 있고 일본에도 집이 있다. 그래도 난 1주택입니다. 국내에 있고 꼭 주의할 건 양도 시점에서 1주택이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뭐냐면, 자, 지금 보면, 하나 사서 하나 팔았죠, 그죠? 이거 팔 때, 이렇게 집이 하나가 있어야 돼, 하나가. 근데 가령, 이 갑씨가, 자, 처음에 집을 샀어요. 취득했어요. 취득하고,
얼마 안 있다가 집을 또 샀어. 하나를 또 샀어요. 그럼 집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죠? 이 상태에서 얘를 중간에 팔 거예요. 팔게 되면 얘 하나다 하나 같으면 더 있다.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죠? 왜? 하나 샀는데 이 1번 주택, 2번 주택이에요. 2번 주택을 팔 거예요. 팔게 되는데 1번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양도할 때 집이 두 개니까 얘를 팔면 무조건 세금 내야 돼요. 과세가 돼요, 과세. 그다음에 한참 있다가 나중에 1급하게 나중에 이 집을 팔아요. 그럼 이집팔땐더 이상 집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죠. 그럼 얘는 과세 비과세 비과세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양도 시점에 주택이 하나야 돼요. 그러면 쌤두 개예요. 근데 두 개를 각각 팔면 분명해요. 각각 팔면 먼저 판게 과세고 나중 게 비과세가 돼요. 근데 그럼 두 개를 동시에 팔면 어떻게 될까? 두 개를 같이 팔면. 그죠? 두 개를 같이 팔아도 하나는 과세, 하나 비과세가 돼요. 그 어떤 게 과세, 어떤 게 비과세? 아니, 그 아니지. 각각 팔면 먼저 판게 과세, 나중 게 비과세인데 두 개를 같이 팔았어, 같이. 그 어떤 게 과세, 어떤 게 비과세?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해서 내가 먼저 받았다고 선택한 게 뭐하고? 과세. 나중에 받았다고 선택한 뭐? 그게 비과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도시점이고 또 반드시 사실상 주거용에 대해 사실상 주거용에 대해 실제 주거 목적이어야 됩니다. 다만 이게 1주택이어도요 절대 조심할 게 있다 보겠지만 절대 고가 주택이 아니어야 돼요. 고가 주택이 아니래요. 그래서 고가 주택은 비과세가 안 됩니다. 세 번째, 적어도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보유. 언제부터 언제까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적어도 2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네 번째, 반드시 등기돼야 돼요. 등기에. 아무리 1세대 1주택이어도 미등기되면 비과세 안 돼요. 꼭 등기돼야만 비과세 됩니다. 다섯 번째, 그 부수 토지가 포함돼요. 이게 뭐냐면, 자, 저희가 주택이 있잖아요. 있으면, 이 주택이 비과세가 되면 그 땅땡이도, 지금 마당도 비과세가 돼요. 근데 이 마당이 무한대가 아니고 마당 면적에 제한이 있는데, 이게 부수 토지인데, 이 면적이 주택이 도시지역 안에 있었다.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5배까지 비과세가 되고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최대 10배까지 비과세가 돼요. 그래서 주택이 어딨냐 해서 도시지역 내에 있냐 밖에 있냐를 따지는 거죠. 자 볼게요. 자 교재 387쪽에 자 중간에 3번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보존 본문 메뉴 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돼 있네요. 그죠? 1번 1세대 요건과입니다. 원칙 볼게요. 땡땡. 거주자 및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누가?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칙이 있어야 되고 다음은 예외 거주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없는데도 1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원칙은 배우자가 있는 게 원칙인데 부득이하게 없어도 된다. 첫째, 해당 거주자 나이가 몇 세? 30세 이상입니다. 둘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입니다. 셋째,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요. 일명 누굽니까? 독신자입니다. 독신자에서 난 여자가 무서워 혼자 살래. 그래서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되면 원칙 누가 없어도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 가능하다 이거죠. 자 넘겨볼게요. 자 과도 1번 갑니다. 배우님. 자 양도일 현재 자 국내 몇개 주택이 있어야 한다? 하나. 그래서 꼴랑 한 채입니다. 딸랑 한 채만 있어야지 두채 있으면 안 돼요. 꼴랑 몇 채?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해야 한다. 꼴랑 한 채의 주택만을 소유해야 돼서 보면 원칙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두개 이상 주택을 같은 날
동시에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의해서 주택이 양도된 걸로 본대요. 그래서 원칙은 양도 시점에 주택이 몇 채? 딱 하나야 돼요. 다만 양도 시점에 아까 저기 주택이 두 개였고 두 개를 동시에 풀면 어떤 거? 둘 중에 하나 과세, 하나 비과세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럼 꼭 주의할 건 어쨌든 양도할 때 주택이 몇개 있습니다. 양도 시점에 주택이 항상 하나일 때 이때 비과세가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요까지 되죠, 그죠? 네, 되는데 죄송합니다. 주택인데 여기까지는 시험 안 나요. 여기까지는 안 나고 자 이제 시험 나는 거 갑시다. 이제 맨 밑에 388쪽 2번 갑니다. 맨 밑에 2번 크게 별표 하세요. 예외에 돼 있죠? 예외인데 자 요건 시험 잘 납니다. 이거 뭐냐면 양도할 때 주택이 두 개예요.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인정해서 비과세 준다 이거예요. 자, 볼게요. 맨 밑에 예외.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비과세 됨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주택의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즉 원래 양도할 때 집이 몇 개인데 두 개인데 또 불구하고 하나로 인정해서 비과세한대요. 그럼 얘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계속 얘기한 거지만 양도할 때 주택이 몇 채일 때 비과세 아까? 하나일 때인데 지금은 양도할 때 집이 두 채, 두 채.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이 두 채인 상태에서는 먼저 판건 과세, 나중 건 비과세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채가 된게왜두 채가 됐냐? 두 채가 된게 대체 이유가 뭐냐? 이유가 부득이하게 두 채가 된 경우에 한해서예요. 그래서 이게 종류가 몇개 있어요. 그 1번부터 이제 기역번이네. 우측에 389쪽에 기역번부터 쭉 넘겨보시면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에서 넘기면 어디까지? 시옷번까지인데 그런 경우 그 시옷번까지 기역번부터 시옷번까지가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로 봐서 요 경우만 주택의 두 채인데 한 채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자, 예를 들게요. 제가 집이 지금 한 채예요. 1세대 1주택이고 10년 보유해서 10년 보유. 그럼 2년 넘게 보유했으니까 지금 팔면 과세 비과세? 비과세 돼요. 이제 지금 팔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아, 왜? 비과세니까? 근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망을 해갖고 아버지 주택을 상속받게 됐네? 졸지에 몇개 됩니까? 두 개. 이래서 이제 내걸 팔게 됐더니 국가가 야너집두 개니까 너 세금 내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이러면 너무 억울하지. 그럼 방법이 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사망을 좀 늦게 시켜야 돼 이제. 돌아가시려면 아버지 참으시옵소서. 참으시옵소서. 나집팔 때까지. 그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부득이하게 몇개된 거, 두개된건 봐주겠다 이거죠. 다만 조심할 게 있어요. 이게 주택이 1주택으로 인정되려면 이제 조건이 있어요. 법이 정한 주택을 처분해야 돼요. 내가 막 파는 게 아니고 법에서 너이집 팔아야 되라고 정해줘요. 요걸 팔아야 되고 두 번째 처분 기간이 있어요. 또 처분 기간. 몇년 내에 팔라는 기간이 있다. 기간. 그래서 요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돼요. 무조건 두 개라고 해서 내가 아, 나 이거 팔래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주택을 팔아야 되고 또 반드시 처분 기간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 어떤 거냐 이제 하나씩 봅시다. 이제 기역번. 자, 기역번인데 이런 거예요. 기역번 거주 이전인데 볼게요. 거주 이전인데 이런 겁니다. 갑시가 집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요거 사고 나서 최소한 1년 지나야 돼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집을 또 샀어요. 왜 샀냐? 이사 가려고. 이사 가려고. 그러면 요게 종전 주택이에요. 요게 신규 주택이에요. 그럼 요거 산 순간 집몇 개입니까? 두 개. 그두 개면 이제 비과세 되는데 지금 봐준다 이거지. 그럼 언제까지 파냐? 새집산 날로부터예요. 결론 3년 내입니다. 3년 내 무조건 너 전에 갖고 있었던 집을
처분하면 뭐 해줄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줄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근데 원래는 얘가 이제 이런 법이 없다고 하면 이 갑은 집을 팔고 사야 돼요. 원래는. 근데 팔고 사서 이사를 간다고 이 아마 아직 시집 안 갔죠. 그 뒤에는 언니는 알 거예요. 왜냐면 팔고 사서 이사를 간다 이게 딱 시간차가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 기간 봐주는 거지. 그래서 종전의 집이 있고 1년 지난 다음에 새 집을 사서 이사를 가도 자, 그런 경우인데 해서 이때 몇 년, 3년 내 종전집을 팔아야 거죠. 팔면 1주택이고. 다만 요 집이 팔리는 그 순간에 2년 넘게 보유했다고 하면 그때 뭐까지 비과세까지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 가려면 무조건 어떤 거 파세요? 종전 걸 파세요. 자, 복귀 1, 기억번. 네, A번 갑니다. 자, 국내임. 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자,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 자가건설을 포함합니다. 그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년 내요? 3년 내에 자, 뭘 양도합니까?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봐서 비과세한다. 결국은 몇년내 파세요? 3년 내뭘 파세요?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요거고. 자, 중간 건 나중에 하고. 자, 중간 밑에 B번 가세요. B번. 중간 밑에 B번. 자,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혹은 국가 균형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 혹은 군 밑에 있습니다.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 지역에 소재한 경우 위 A 양중 3년을 몇 년으로 한다? 5년으로 본다. 이게 뭐냐면 자, 이사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다만 이 집을 사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집을 사게 된 이유가 내가 근무하는 공공기관 이전 때문에 집 사서 이사 간 거예요. 집 사서. 얘는 뭐냐면 요즘에 그 아직도 세종시를 많이 가죠, 그죠? 세종시 엄청난 아파트를 짓는데 문제가 생겼어 지금 세종시에.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혹시? 세종시에 이 청사는 옮겨온 거 알죠, 그죠? 정부 청사가 옮겨왔는데 원래 이게 과천에 있었던 청사를 옮긴 거거든요, 지금. 그 엄청난 아파트를 짓는 것도 과천에 있는 공무원들을 옮기려고 왔는데 이게 이런 얘기도 되나? 과천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이사 오신 분들이 진짜 몇 퍼센트도 안 돼. 몇 퍼센트도. 다 출퇴근해요. 아니면 주말 부부합니다. 정작 세종시는 누가 사냐? 대전서 넘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 더 많아. 과천 오신 분들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과천에 사는 주부여도 제가 공무원이어도 이사 안 와요. 내 몸뚱이 피곤해도 출퇴근하지 절대 안 넘어옵니다. 왜냐면 그게 과천 서울 다녀요, 그죠? 응? 대공원도 있고 뭐 뛰고 있어요. 세종 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요. 그 흔한 종합병원도 없어요. 대학병원도 없습니다 지금. 심장마비 왔잖아요. 대전까지 왔다 죽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죽어요. 준종합병원도 없어요 여기 지금. 응? 그러니까 참 애매한 동네 됐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뭐 3블럭인가 4블럭인가 또뭐 요번에 분양한대요. 그 분양하는 아파트 주변에 뭐 법원도 생기고 뭐 생긴데 해간 분양가 겁나 비싸고 지금 여기가 지금 경쟁 예상률이 한뭐한 10대 1 정도 될 거래요 지금. 그 투기만 더 생겼어요 이거 지금.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생긴 건 이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 안 와.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래서 내가 근무하는 공공기관 때문에 집을 사서 갔다? 그러면 종전 걸 파는데 3년 내가 아니고 몇년 내? 당신들은 5년 내 처분하세요. 이거예요. 봐줄게. 5년 내 처분하세요.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고 있더라 이같이. 그래서 이게 꼭 기업권 첫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 저희 같은 일반인은 몇년내 팔면 됩니까? 3년 내. 다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 몇년내 처분하세요? 5년 내 처분하면 됩니다. 이게 꼭 기업권이에요.
이해됐죠? 자, 이제 니은번 갑시다. 니은번 맨 밑에 이제 써보죠. 상속받은 경우네. 상속받은 경우 봅시다. 니은번.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요. 자, 갑씨가 자기 집이 있어요. 자기 집. 요건 자기 집이에요. 이게 일반 주택이에요. 근데 이번에 갑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자, 상속받은 집이 있어요. 뭐 받은 집? 상속받은 집이 있어요. 자, 집몇 개입니까? 두 개야.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 팔래요? 상속받았으면. 본인 거 살던 거 팔래요? 상속받은 거 팔래요? 아, 상속받은 거 팔고 싶죠. 왜? 이사 가기 귀찮으니까. 근데 세법은요? 무조건 예외예요. 예. 네 집을, 당신 집을 먼저 처분하라고 돼 있어요. 법에. 무조건 먼저 처분하셔. 대신 기간 없고요. 대신 먼저 팔라고 딱 정해집니다.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줄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상속받은 무조건 누구 거? 내거 먼저 팔아야 돼요. 자, 볼게요. 자, 상속 넘겨서 390페이지 A번 갑니다. 맨 위에. 자, 상속받은 주택.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상속받아서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주택을 포함하면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두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음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고 밑에서 보고 과에간 그 밖에 주택 내 겁니다. 주택을 국내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자, 밑줄 뭘 양도해요?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봐요. 그래서 상속받아서 주택이 몇개 되면 2개 되면 무조건 누굴 거 먼저 파세요? 내걸 먼저 처분하면 됩니다. 무조건. 근데 밑에 핵심 체크 봐요. 상속 당시에 주택이 몇 개? 2개였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얘는 자, 갑씨가 집이 하나 있고요. 상속받은 게 2개입니다. 2개. 와, 신난다. 이러면 부모님 돌아가셔도 이건 괜찮죠, 그죠? 자, 이 상태가 돼도 무조건 상속받은 게 아니고 자기 걸 먼저 팔면 돼요. 지거 먼저 팔면 비과세 돼요. 근데 아직도 몇개 남았어요? 2개. 그럼 아까 얘를 팔고 비과세 됐잖아요. 한참 지나서 얘 팔아도 비과세 돼요. 나중에. 근데 얘 팔고 비과세 받았어. 근데 나중에 팔라고 돼. 아직도 몇 개? 2개. 그럼 아까도 얘기했어요. 2개는 항상 하나는 과세, 하나는 비과세. 근데 이거는 지금 상속받은 거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선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2개일 때, 자, 박스 봐요. 핵심 체크. 자, 1순위 피상속인이 즉 사망하신 분이 소유했던 기간이 길었던 주택이 비과세됐대요. 둘 중에 하나가. 둘째,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기간이 같다. 어떤 거? 거주 기간이 길었던 게 비과세돼요. 셋째,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과 거주 기간이 다 똑같대요. 먼저 피상속인이 즉 사망하신 분이 상속 당시 즉 사망 당시 거주했던 주택이 비과세됩니다. 4순위,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대요. 그럼 끝에 어디? 뭐가? 기준 시가가 높은 주택이 비과세된대요. 그래서 그런 뭐 방법론인데 그런 게 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상속받으면 뭘 먼저 파세요? 일반 주택을 먼저 처분하세요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B번 갑니다. B번 좀 어려운데요.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인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 구성하는 자가 직계 존속이에요. 배우자 존속을 포함하며 세대 합친 날 현재 직계 존속 중한 명이 모두 60세 이상이 된다. 인 경우에 해당한다. 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 합침에 따라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런 겁니다. 이거는 가령 자, 내가 있고요. 제 부모님이 계세요. 나하고 부모님하고 각각 살고 있었죠. 살다가 요번에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왔지. 모시고 와서 두 집이 합쳐진 거예요. 합치면 1세대가 되고 주택 몇 개입니까? 두 개. 이 상태에서 부모님이 같이 살다가 돌아가셨다. 그럼 얘는 상속받은 걸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누구 걸 먼저 팔면 돼요? 무조건 내거 팔면 돼요. 자, 이건데 만약 합니다. 자, 부모님이 집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자, 각각 살다가 합쳤어요. 합치면 1세대 몇 주택? 1주택이에요.
자, 현재 부모님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에서 합쳤고, 근데 부모님이 이제 합쳐 놓으니까, 야, 우리 애가 기어이 철들어 갖고 우리 노인네들 봉양을 나하네 이놈이. 아이고, 우리 죽기 전에 얘한테 선물이나 줍시다. 그래서 저 모르게 부모님이 저 타워 팰리스를 사는 거예요. 저 모르게 타워 팰리스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나하고 합쳐지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가셨죠. 상속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상속받은 걸안 봐요. 안 봅니다. 그래서 합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걸로 보지만 합치고 난 이후엔 부모님이 집을 샀고 그 집이 상속되면 얘는 상속받은 걸로 본다면 안 본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래서 끝에 이제 언제 합치기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주택만 해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합치기 이전부터 갖고 있던 것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B번이고. 자, 이제 우측으로 갑시다. 이제 우측 페이지에. 자, 351 저기 디귿 니를 묶어줘요. 두 개. 자, 디귿번하고 니를번은 묶을게요. 같이 가면 돼요. 디귿번이 뭐예요? 동거분양. 동거분양. 자, 니를번이 뭡니까? 혼인인데 둘다 이건 똑같아요. 둘 다. 자, 동거분양부터 갑시다. 자, 갑씨가 집이 있네요. 갑의 부모님이 집이 있네요. 자, 두 집이 동거분양한다고 합쳤어요. 그럼 갑이 부모님이 갑의 집에 오시겠죠? 합치면 1세대 몇 주택이 돼요? 2주택이 돼요. 안 팔면 되는데 판다. 팔아서 비과세 받고 싶다면 하나를 팔면 돼요. 언제까지 파냐? 합과일로부터입니다. 그로부터. 자, 기간이 있어요. 5년 내입니다. 5년인데 요거는 효도잖아요. 그래서 뭘 팔라가 아니고 니네가 정해서 5년 내둘 중에 한 채를 팔면 돼요. 아무거나 본인 선택이에요. 둘 중에 한 채를 처분하면 돼요. 5년 내한 채를 처분하시오. 그럼 1세대 1주택으로 봐준대요. 봐주고 다만 마찬가지 처분할 때까지 몇년 보유했으면 2년 넘게 보유하면 뭐 한다? 비과세까지 해준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혼인 부모님 대신 여자로 바꾼대. 여자. 어떤 여인과 갑이 혼인했대. 혼인했어요. 합쳐요. 그럼 집두 개죠? 말만 바꾸면 돼. 언제 합과일이 아니고 언제부터? 혼인 일로부터 합니다. 역시 몇년 내? 5년 내. 둘 중에 한 채를 팔면 돼요. 그래서 혼인과 동거분양은 똑같습니다. 몇년내 판다고요? 5년 내 처분하시오. 어떤 거?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한 채가 처분되면 돼요. 읽어볼게요. 디귿번. 자, 직계존 속의 동거분양입니다. 을 위해서 2주택이 됐어요. 땡땡. 자,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 구성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 속입니다. 이때 배우자 존속이 포함돼요. 자, 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언제부터 합친 날부터 몇년 됩니까? 5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자, 1번도 마찬가지. 혼인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모여서 혼인해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언제까지입니까? 마찬가지. 그때 있죠. 혼인한 날부터 몇년 내? 5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한다. 그래서 결국은 혼인과 동거분양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꼭 얘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자, 미음번 갑니다. 미음번 쉬워요. 바로 갑시다. 미음번은 문화재입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자, 갑씨가 지가 사는 집이 있어요. 이걸 뭐 일반 주택이라 합니다. 근데 갑씨는 현재 조상님한테 물려받은 현재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도 있어요. 갑이 암호계의 후손인가 봐. 암호계. 암호계가 누군지 아세요? 암호계. 암호계인가? 암호계 맞죠? 암호계. 암호계의 후손이야. 그럼 홍길동이겠죠? 암보세 TV? 그래서 얘가 이제 홍길동이고 암호계가 살던 집이 문화재였다. 어쨌든 집이 두 개예요. 하나 판다. 그럼 얘는 무조건이에요. 판다면 이거 먼저 팔면 돼.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을 이를 먼저 처분하세요. 이렇게. 이겁니다. 먼저 처분하면 돼. 먼저 네집 먼저 팔라. 이거 끝. 예. 읽어볼 거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일반 주택 먼저 팔라. 자, 비읍번도 마찬가지. 비읍번도. 자, 비읍번 뭐 밑에 보니까 농어촌 주택이죠. 마찬가지 얘도. 얘도 똑같아요. 갑이
현재 갖고 있는 도심지에 있는 거예요. 도심지에 있는 일반 주택이에요. 도심지에 있는 일반 주택이고, 그다음에 갑은 농어촌에도 집이 하나 있어요. 여쭤볼게요, 이건. 맞춰봐요. 두 개예요. 어떤 걸 먼저 팔면 될까요? 찍어봐요. 얘 먼저 팔까? 얘 먼저 팔까? 무조건 다 마찬가지. 일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일반 주택을 다 먼저 파는 거예요. 얘도 먼저 처분하면 돼. 기간 없습니다. 먼저 처분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도 첫 줄만 볼게요. 다음 의, 자, 비읍번가요?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 혹은 면지역에 있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자, 뭘 양도해요? 일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반 주택이 양도된 경우 뭡니까? 그때 비과세 규정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상속받은 것도 일반, 문화재도 일반, 그다음에 농촌도 일반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나머지 건 내비두고요. 자, 393쪽 갑니다. 맨 위에 시옷번 가야죠, 시옷번. 비읍 시옷. 얘는 또 다시 주의. 자, 제목이 실수의 목적인데, 얘가 왜 주의해야 되냐면, 아까 이 기억번하고 헷갈리면 돼요, 기억번하고. 아까 기억번은 집이 있었죠, 이사 갔죠, 그죠? 가서 몇년 내 팔라고. 새집산 날부터 몇년 내? 3년 내 파는 거예요. 얘도 이사를 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자, 볼게요. 갑이 있고, 갑이 집이 있어요. 이게 대신 도심지에 있는 일반 주택입니다. 있고, 자, 집을 샀어요. 샀어요. 그래서 종전주택이 있고, 자, 신규주택이 있어요. 이사를 간 겁니다, 지금. 그럼 얘를 팔면 돼. 언제까지 파냐면, 아, 얘를 팔면 돼요. 언제까지 파냐? 잘 봐요. 이집산 날로부터가 아니고, 이때까지.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내 처분입니다. 언제요?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입니다. 이게 뭐냐? 자, 일단 읽어보고 얘기해 줄게요. 자, 교재 시옷번 갑니다. 393쪽에 맨 위에 시옷번. 자,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에 대한 특례입니다. 땡땡. 자, 취학, 근무상영편, 질병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한 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자, 밑줄 언제까지 판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어떤 거 팔아요?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본다. 그럼 얘가 뭐냐? 이런 거죠. 가령 갑씨가 이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게 서울인데 살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아파갖고 병원에 갔지.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말기. 길면 한달 산대요. 이런 거 혹시 병명 받아본 적 있어요? 병원 갔더니 당시 뭐 말기라고는 그렇지 않고 대장암이라고 판정받아본 적 있어요? 전 있어요. 아, 저. 그 저희 집이 대전 아닙니까? 진짜 배가 너무 아파갖고 병원에 가서 대장내시경을 했더니 소견서를 써줘요. 큰 병원 가라고. 그래서 왜요? 했더니 암이래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대학병원을 갔죠. 그날 갔어요, 그날. 왜냐면 또 굶기 귀찮아갖고 가갖고 응급실 가갖고 뭐 약간 어떻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했더니 거기서도 그래요. 대장암 같대요. 그래서 그말 듣고 나 난리 났죠. 뭐 발로 문짝 화장실 문 걷어차고 씨뭐욕다 하고 뭐 그래서 맨날 그냥 전 술을 못 마시거든요. 맨날 소주만 먹었어요. 소주만. 밥도 안 먹고. 미치죠. 대장암이라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이 한 10일 지났어요. 그 자꾸 주변에서 야, 서울로 큰 병원 가 봐라. 그래서 간게 이제 강남 성모병원입니다.
그 떨리는 마음도 없었지. 이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죠. 딱 진찰을 받고 나왔어요. 그 이제 결과를 보러 갔죠. 의사가 웃어요. 왜 웃냐 했더니 누가 암이냐고 했네요. 그래서 이제 전에 갖고 온거 판다고 했잖아요. 판다고 했더니 그때는 뭔가 이제 그 장벽에 뭐가 붙어 갖고 이게 안 떨어졌던 건가 봐요, 이게. 없어! 깨끗해! 그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 없는 건가 봐요, 암은. 참나. 아이고, 네, 그래갖고 아주 그냥, 응? 아유, 어쨌든 간에. 자, 갑이, 얘는 실제 말기 암이야. 아, 죽어. 죽는데요. 죽는다고 하면, 글쎄, 아마 이 느낌 모를 거예요, 아마. 진짜 미쳐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갑이, 나는 편하게 죽을 거야. 그래서 얘가 선택한 게 뭐냐? 죽을 때 죽더라도 지방 가서 요양을 하자. 그래서 얘가 서울에 살던 애가 저 밑에 완도에 가서 집을 산 거예요. 왜 샀다? 요양하려고 집을 산 거예요. 요양하려고. 그래서 이 집에 가서 이제 한달 여생을 마치려고 샀는데 안 죽어요. 한달 지나도 두달 지나도 석달 지나도 1년 지나도 안 죽어. 그래서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거야. 안 죽고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완도에 있는 집을 내비두고 이제 병원에 가봤지, 혹시 몰라서. 가봤더니 갑에게 기적이 발생했어요. 병이 나았대요. 암이 깨끗하게 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갑이 수도권에 집이 있어요. 요양한다고 완도에 집산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집을 팔 거야. 이제 팔아서 더 여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럼 어떤 거 팔까? 수도권에 있는 거, 완도에 있는 거. 완도권 아니에요. 절대로 완도권 안 팔아요. 얘 팝니다. 왜? 여기서 병 걸려갖고 낫잖아요, 그죠? 나니까 보통은 실제 얘를 팔고 서울로 가지 않고 다시 얘를 팝니다. 그냥 팔고 아예 여기에 정착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그럼 언제 파냐? 사유 해소일. 낫거나 죽거나 그때부터 몇년 내? 3년 내 무조건 뭘 팔아야 된다. 서울 주택을 처분해야 이때 비과세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쟤는 그냥 이사간 거, 얘는 요건이 있어. 어떤 요건이 아까 써 있죠? 학교의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그런 이유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기억본부터 요 시옷본까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있고 이제 넘겨봐요. 이제 394쪽에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자, 이제 몇년 보유한다. 아까도 얘기했죠. 주택 이제 1주택이어도 사서 팔 때까지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적어도 2년 이상은 보유가 돼야 돼. 2년 이상은 보유돼야 돼요. 그래서 원칙 보면 1번 기업번 1세대 1주택 요건 갖춰서도 그 보유 기간이 몇 년? 2년 이상 되어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원칙은 몇 년? 2년 이상 보유돼야 돼요. 문제는 밑에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예외 역시 체크할게요. 예외 체크합니다. 1세대가 양도 연지에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 밑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보유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 2년 이상 보유 안 해도 비과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몇년 보유? 2년 이상 보유 원칙인데 다음의 경우는 2년 이상 보유 안 했어도 뭔다? 비과세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잘 나니까 좀 쉬었다가 그 기억본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